2018년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터리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 11월 진행을 맡은 홍익대학교 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달에 1강, 2강, 3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진행을 맡으셨던 서울대 신성민 교수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떨리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제가 대한화학회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요청이 왔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좀 까먹으면 큐카드를 좀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강을 들으셨고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화학을 하면 케미라는 얘기를 떠올리지요. 그리고 이번 강연 같은 경우는 전자와 양성자, 화학에서의 케미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2부에서는 저와 황성필 교수님이 같이 하실 거고요. 일단 강연은 서울대 정택동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리허설할 때 너무나 재밌는 강연을 얘기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나누는데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 전자와 양성자처럼 케미를 부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패널 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소 자동차냐 전기 자동차냐, 전기화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주제 모두 재밌는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성필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화학 반응의 힙플레이스 전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연 PPT를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도 화학쟁이들이 강연 PPT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기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2강 강연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초신성을 알고 보면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오래된 별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강연자분도 보이시는 것보다는 연식이 조금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폭발로 큰 빛을 내는 것처럼 이분도 원래 아는 사람들은 유명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내공이 쌓여서 더욱 빛나시는 분입니다. 서울대 화학부 정택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을 맡으셨는데요. 그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연구소죠. 네, 그 경기도가 후원을 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가서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네. 융합인데 이제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 고립돼 있던 과학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연구소가 됐습니다. 예. 오늘도 자율주행차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힘듭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종교학, 고고미술학 등 소위 딴짓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이 연구랑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험이 그렇게 네. 연구나 생활에 도움을 주셨나요? 체력을 비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공부만 했으면 좀 체력이 달렸을 텐데 중간에 좀 딴짓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내공이 폭발하셔서 너무나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화학 반응의 바늘과 실, 전자와 양성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전기화학에 대한 거이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택동입니다. 아, 이게 여기가 이런 분위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 네이버 그거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이쪽만 보이고 이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와 양성자. 제가 이제 전공이 명색이 전기화학자라서 전자 가지고 화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실험을 해왔는데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일반에 계신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하는 이런 일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다고 해서 덜컥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전달을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청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재미없으시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맨 먼저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뭐고 양성자가 뭔가 아마 뭐 여기 대부분 다 아실 테고요. 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하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리고 양성자가 주로 활약하는 곳이 이제 산과 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주로 활동하는 거가 이제 산화와 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록새록 하시죠? 고등학교 시절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 반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흡은 우리의 인간 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산화와 환원, 산과 염기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현대 전기화학이 대충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스 폰 라우에라든지 이 제임스 프랑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뭐 전설이 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전부 1914년, 1925년 노벨상 수상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참 이 노벨상까지 다 받으시고 났는데 이들의 조국 독일에서는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되면서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져서 바로 그 토양 속에서 이제 이 나치가 등장하게 되죠. 매우 민주주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을 했는데 이 나치가 내걸어서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민족적 우월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은 우월하다. 근데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이 저런 노벨상 따위에 얽매이는 거는 이제 이 히틀러 같은 지도자한테는 굉장히 마땅치 않은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노벨상도 별로 마땅치 않아서 독일 내에서 상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메달까지도 모두 다 사실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덴마크, 바로 독일에 인접해 있는 덴마크의 닐스 보어, 여러분 다 아시는 닐스 보어한테 뭐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분의 노벨 메달을 이분이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야사에 의하면.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졸지에 노벨 메달을 세 개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근데 뭐 덴마크가 뭐 예외가 될 수 없죠.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 연구소를 비우고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 노벨 메달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뭐 가지고 가냐 마냐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 보호가 아는 화학자 중에 이 헝가리의 헤벳이라고 하는 헝가리안 케미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해배 씨가 아주 이제 아주 화학스럽게 아이디어를 냈죠. 예, 독일군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노벨 메달을 보관해 줄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노벨 메달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금을 모두 다 없애버렸다가 다시 금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노벨 메달은 말이죠. 맨 바깥에는 완전 순금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금으로, 18K짜리 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 묵직합니다. 이게 175g. 근데 이거를 3개나 되는데, 물론 이제 해배 씨 자신도 43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 이게 금인데요. 여기에 염산하고요. 그보다 조금 적은 양의 질산을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은 금이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금속,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김경택 교수님 강의를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귀금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귀금속인가요? 우리가 왜 결혼식 할 때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주고받는지 잘 안 변하니까. 근데 잘 안 변해요. 어떠한 용액으로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이 금을 녹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수많은 연금술의 시도 결과 알게 된 것이 바로 염산과 질산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금이 녹는다. 그래서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왕의 물, 그래서 왕수, 아쿠아레지아라고 하는 거, 이 화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흔한 조합입니다. 금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노벨 메달을 녹인 다음에 그 비커를 닫아가지고 보호연구소 2층인가 3층인가 어느 선반에 놔두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 후에 돌아왔고, 한 가지 확인된 것은 돌아왔는데 독일군이 예상대로 몰랐고, 그것을 다시 이 뒤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환원 과정을 통해서 도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어떤 모양, 어떠어떤 색깔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화학자들은 그런 모양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물질의 변환을 늘상 다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귀금속마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나 겉으로 볼 때의 물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들은 어떻게 저것이 그대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을 해배 씨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는가 하면은, 해배 씨는 바로 이 원소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원소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반응을 거쳐서 실은 이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거꾸로 역반응을 통해서 얘가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보는 이게 누리끼리한 번쩍이는 금 있잖아요. 예, 금, 골드라는 말도 빛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U, 이것도 히브리어로 빛난다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이 번쩍번쩍이는 이 빛나는 이 금속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수식을 화살표 하나만 써놓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데, 실은 이 안에서 전자 세 개가 빠져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3가짜리로 존재하는 금을, 이온화가 된 금을 둘러싸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놈을 전자를 뺏는 데는 질산이 역할을 하고, 이놈을 이렇게 풀려나온 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은 염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에는 여기 있는 염화이온 클로라이드가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산이 많이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놈은 도대체 이게 원래 금이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파우더로 존재하게 되고, 화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의 구조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을 녹이게 된 원동력은 여기 있는 이런 우리가 흔히 배위화학이라고 부르는 화학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금속에서 전자를 뺏어내면 그 금속이 이온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 전자에 뺏어낸 결과 새로 생겨난 이 물질이 다시 전자를 도로 집어넣게 되면은 원래 있는 금속으로 바뀐다. 이렇게 전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화학자들은 산화라고 부르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전자가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전자를 잃는 놈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둘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전자가 아까 저런 조화를, 전자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뭐 사라지거나 뭐 변화된 게 아니고 전자가 어느 원소에 속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까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인류가 이게 전자들이 어디 있다 어디로 옮겨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이런 전자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 위키 쳐보시면은요, 전자가 뭐 어디에서 유래됐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어떤 전기를 띄고 있는 게 있고, 그 전기를 띄고 있는 어떤 존재가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분이 문헌상으로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키가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저도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 길버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의사인데 엘리자베스 1세의 주치의였다고 해요. 의사였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연물에. 근데 특히 이분이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지자기, 지구에 왜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옛 문헌들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혼자서 실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바로 이 electricity 또는 electrical effluvium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전기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자의 영어식 표현, 이 electron이라는 게 이 amber, 그 호박, 호박의 그리스어가 이제 어원이라고들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말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띄엄띄엄 등장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화학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왜 호박 같은이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왜 여기서 전자라는 것의 존재를 사람들이 실마리를 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때 많이들 나오죠. 이걸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빠지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주 놀랍게도 수천 년을 거슬러서 전기화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돌아다니고 뭐 전기로 돌리는 수많은 뭐 배터리니 뭐니 이게 다 등장한 지금에 와서야 정전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비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몰라서.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황성필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원리를 아는 데는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사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어원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전기에 관한 관심은 사실은 이 우리가 흔히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1600년대, 그 다음에 1700년대 초반, 이때 이분이 이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있죠. 유리 구를 만들고 옆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 이게 대고 헝겊을 대고 돌리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정전기가 생기겠죠.
네, 이때 빠지직빠지직 항상 돌리면 빠지직빠지직 한다는 사실을 예, 사람들은 알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리 기술이 발달한 곳에서 이렇게 돌려서 정전기를 일부러 발생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거를 돌렸을 때만 얘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 이거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라이덴 병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됐어요. 역시 유리인데 유리 안쪽과 바깥쪽에다가 금속 포일을 이렇게 대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로 돌리는 거죠. 돌리는데 그 옆에다가 이 라이덴 병의 두 꼭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라이덴 병을 그 다음에 이 선을 뗀 다음에 어디 가지고 가서 전기가 필요하면 라이덴 병을 갖다 대고 이렇게 대니까 뭔진 모르지만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덴 병은 그 뒤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데, 무슨 기여를 하게 되냐면 라이덴 병에서 이 전기를 모아둘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뒤에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전기 분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수많은 소듐, 포타슘,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뭐 염소 이런 원소들이 다 그 원소들이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라이덴 병에 모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전자입니다. 전자는 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입자 중에 하나이고요. 페르미온은 여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미온들 가운데 전자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 지구상에서 이런 지구상의 환경 속에서 매우 안정해서 상당히 안정해서 이 원자 저 원자를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조차도 전자가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벼락이 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방전되는 것을. 전자가 공기 중에 나오더라도 다른 걸로 변환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자입니다. 전자의 처음 발견자, 이걸 확인한 발견자는 이 흔히 음극선, 캐소드레이라고 부르는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확인한 이 J.J. 톰슨이라는 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단위 전하로 이루어져 있다. 전하량이 그 전자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전하량은 얼마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분은 바로 이 밀리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기여로 우리는 비로소 그 전에 애매하게 뭔가 빠지직거리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단위 입자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 물질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 강연장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요. 또 그 전자들은 모두 다 핵이라고 하는 중심 입자 주변에 분포하고 있죠. 근데 핵과 전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핵은 플러스 차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에 비해서 전자는 훨씬 더 가볍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핵의 주변에 존재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분자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복습, 원래 있었던 거가 빠져나가면 산화, 그 다음에 없었던 전자가 자기 원자로 들어오면, 분자로 들어오면 환원. 자, 산화와 환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전자가 옮겨감으로써 다른 놈이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분자가 다시 해체됐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Q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분자가 또 부서지거나 새로 재조직되면서 전자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은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여기서 자연상태란 지구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하고 안정하면서도 가장 작은 음전하가 사실은 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이만큼, 그 다음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전하량,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 100배 정도 무거운 거를 우리는 양성자,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가,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뭘 결정하죠? 복습 지난 시간에
예, 그렇죠. 예. 이 원자 번호, 예, 원소를 아,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예, 화학 반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기화학은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큰 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전하를 띈 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양전하를 띈 놈이 우리 주변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과 염기가 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물에 산소가 하나, 수소가 두 개 이게 붙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여기 붙어 있는 요 수소는 말이죠. 여기 있는 수소는 전자를 놔두고 자기 혼자 양성자만 한 물 분자에 있다가 다른 물 분자로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 가는 거가 우리가 사는 이 상온에서 실온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에 있다가 저 물 분자에 갔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놈에서 요놈에 가게 되면 얘는 양성자를 잃은 거고 얘는 양성자를 얻은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요놈과 요놈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화학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면 실온에서 아무것도 물속에 없다고 하면 요놈하고 요놈의 농도의 곱은 항상 상수다 라고 배웠어요. 말하자면 요놈이 늘어나면 요놈이 그만큼 줄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한 10에 마이너스 14승 정도 된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양성자가 하나에 있다가 다른 놈으로 이사 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거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산과 염기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여기 있는 양성자를 아주 내놓기 쉬운 놈 이것을 우리는 산성을 가진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양성자를 아주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 놈 이놈을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산과 염기가 항상 짝을 지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양성자를 아주 받기 쉬운 이런 염기는 뭐가 풍부하다? 핵에 비해서 전자가 풍부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가 슬슬 이제 메이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있으면 여기서 양성자가 옮겨가면 염기와 산.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짝을 이루게 됩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포름산 또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에 붙어 있는 이런 인산기 이것도 결국은 산이나 염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산과 염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수많은 분자들이 사실은 다 산과 염기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사이다. 사이다 발언이 되겠습니다. 사이다. 이 탄산수가 되겠습니다. 탄산수 안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있고 이것이 모두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 왔다 갔다를 매우 빠르게 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산의 정도를 여기 있는 양성자 산의 정도를 바꿔서 보면 얘를 바꿔주다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얘가 압도적으로 많게 만들 수도 있고 얘가 압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양성자의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여기 있는 요걸로 있을 수도 있고 탄소는 요걸로 있을 수도 있고 요걸로 있을 수 있어요. 이 분포가 이건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대단해요. 왜 대단한가? 이게 아까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네, 이 비장의 무기였는데 없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지구상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우리가 산탄가스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만 년에 걸쳐서 수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이산화탄소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다,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가 점점 전 세계에 있는 산호들을 다 녹여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기 있는 양성자 양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저 평형이 그대로 작동해서 산호가 녹고 있는 겁니다. 산성화돼서. 안타깝습니다. 그거 아까 그래프로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꼭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양성자와 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양성자가 주연 역할을 하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전자가 뭔지, 그리고 전자가 들락날락하는 산화와 환원의 결과 금도 녹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전자와 양성자가 어떻게 콜라보가 되는가, 둘이서 함께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이 광합성은 사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저 먼 그 태양에서 그냥 지구에 오는 게 그냥 빛인데 그 빛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이 딸기도 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도 생겨납니다. 만약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태양에서 오는 그 저 빛을 바로 그곳으로 바꿀 수가 없었더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놈을 더 자세히 안을 뜯어보면, 화학자들이 뜯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분자가 들어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분자를 가지고 봤더니 이 분자는 재미있게도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흡수를 아주 잘하는 물질이더라. 근데 빛을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흡수를 한 다음에 어때요?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부서지는 건 아니고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되는데 뭐가 흥분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분자 안에 속해 있었던 전자가 흥분이 됩니다. 들뜹니다. 자, 들떠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들뜬 전자가 바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산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뜯어봤더니 그 엽록소 클로로필 안을 뜯어봤더니 이 안에 식물체 또는 박테리아의 이 막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과 이렇게 생긴 분자들이 들어있었는데, 빛을 봤는데 이 두 군데서 봤더라. 그런데 여기서 받았을 때 이 클로로필 엽록소 안에 있던 전자가 들뜨면서 이 바로 옆에 있는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에 전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빛을 안 받았을 때는 퀴논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넘어가질 않는데, 빛을 받으면은 이 퀴논한테 전자가 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채워야지 계속 되겠죠? 그것을 어디서 받느냐면은 물에서 받더라, 이거죠. 근데 물이 산화가 되면 뭐가 돼요? 산소가 나와요. 물을 산화시키면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물을 가지고 물로부터 전자를 빼서 갖고 물을 산화시킨 결과 산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자 들어가서 채웠어요. 여기 있던 전자는 들떠가지고 옆에 있는 퀴논이라는 물질로 넘어갔고요. 이 퀴논은 전자가 따라가면, 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자가 바늘이면 양성자가 실이다. 바늘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와야 되겠죠. 전자를 받기 전에 퀴논은 양성자를 소가 닭 보듯이 하지만, 전자를 확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양성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체막 바깥에 있는 양성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양성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전자 하나당
양성자 하나, 1대1. 그래서 전자 두 개 먹고 양성자 두 개를 먹고 해서 이런 물질이 됩니다. 요 놈이 다시 또 그 옆에 있는 놈한테,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도 전자를 먹을 수 있는 놈입니다. 전자를 먹여줘요. 먹여주고 또 얘는 또 얘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 있는 요 NADP라고 하는 놈한테 전자를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 전달 전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ETC라고 부르는데, 에세트라가 아니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저는 에세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이게 뭔가 유머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ETC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 전달 전달, 이렇게 럭비처럼 전달해서 가게. 그래서 결과 산소가 생기고 이게 생기죠. 요거는 에너지입니다. 요건 바깥으로 요거는 배출이 될 수 있고요. 요게 에너지. 그래서 요 놈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퀴논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놈인데 바로 전자 먹으면 이 여기 있는 양성자를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기학자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전자를 매기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 개 매겼다, 두 개 매겼다, 하나 뺏었다가 또 하나 매겼다 뺏었다가 뭐 이런 거를 저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겨보고 뺏어보고 하면서 양성자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따라오면 어느 속도로 따라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다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예 그냥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놈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얘가 말이죠. 아까 이렇게 퀴논이 전자를 먹으면은 여기 있는 양성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양성자가 이쪽으로 딸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전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줬으니까, 반을 나갔으니까 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실도 나가야죠. 바늘이 나갔으니까 실이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전자를 전달해주고 나면 여기서 받았던, 여기서 잡아온 양성자가 이쪽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양성자를 계속 퍼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쪼르륵 지나가면서 자기 개수만큼 양성자를 계속 안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얘는 둘러싸여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산성도가 안쪽과 바깥쪽이 차이가 나게 되고 양성자가 계속 펌핑 되게 됩니다. 이렇게 펌핑 돼 있는 놈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물로 쫙 나가면서 수력 발전처럼 ATP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ATP는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고 미국으로 치면 달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려면 결국 ATP가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가 만들어졌고 에너지까지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식물이 어떻게 자기 몸뚱이를 만드는지,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설탕을 만드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설탕 만드는, 이것도 화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100여 년에 걸쳐서 밝혀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설탕을 만들려고 하면은 탄소가 필요한데 그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아까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설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체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화학 공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엄청 뭐가 복잡한데 그냥 복잡하니까 생략, 그죠? 생략. 이거 뭐 막 한 학기씩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이산화탄소를 지구상에서 약 100억 톤 정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년에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놈을 탄소를 다 잡아들여다가 꾸역꾸역 붙여가지고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고 대신에 지구상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안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죠. 바다에 박테리아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조류들도 다 있어야 돼요. 예, 없으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화학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연료를 만드는, 연료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디서 오는 건가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거고 그 에너지를 담아서 쓰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던 탄소가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 에너지가 이렇게 붙게 되냐? 결국은 이산화탄소에다가 화학자들이 전자를 넣어봤어요. 예.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 설탕이 되는 탄수화물이 되는 뭐 다이어트 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필요하잖아요. 요거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환원 과정이에요. 전자를 계속 먹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자를 전기화학자들이 이렇게 먹여봤더니 이산화탄소에다가 전자를 먹이는 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야, 이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봤더니 아까 여기 산소 만들면서 생겨났던 에너지 있죠? ATP, NADP. 이것들이 결국은 요 이산화탄소를 쭉 환원을 시키는 힘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 사실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한번 갔으니까 돌아오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식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먹고 살았어요. 그럼 먹으면 뭘 하죠? 숨을 쉬죠. 그냥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이 안에서 막 소화를 시켜 쪼갭니다. 자, 다시 당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혈액 안에는 결국은 다 글루코스가 연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연료 쓰지 않습니다. 다 글루코스로 우리 몸에서 바꾼 다음에 그걸 에너지로 쓰죠. 자, 그러면 그건 또 뭐냐면 도로 그 당을 다시 산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별게 아닙니다. 그러면 산화는 뭐예요? 전자 뺏는 거죠. 전자를 뺏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주겠어요? 산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면서 들이마신 산소한테 먹어서 얻은 뺏은 전자를 그냥 주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먹은 놈을 산화시키고 숨 쉰 놈을 환원시켜서 결국 전자가 한번 뺑 도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운동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당이 분해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도로 나오는가, 우리가 숨 쉬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도로 나오는가,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의 탄소는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던 당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완성이죠. 이제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좀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뛰어가지고 운동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PT를 세게 해갖고 다리가 너무 피곤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서 CO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산소가 필요 없는 발효 과정, 그다음에 젖산이 생기는 과정,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도 화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왜 근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된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연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만들어낸 연료를 다시 동물들이 소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된, 이렇게 뿌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날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놈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은 산소한테 전자를 건네주고, 그리고 또 다시 아까 ETC가 등장하면서 전자가 쪼로로로록 가면서 아까 산소한테 전자를 주면서 뭘 하냐면 다시 ATP를 만듭니다. 자, 결국 이것을 총정리해보면 결국 물이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냥 물과 이산화탄소가 한번 쭉 환원됐다가 도로 산화되는 거, 이게 광합성으로 갔다가 우리가 호흡해가지고 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뺑뺑이를 돌면서 결국은 지구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인류가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환원의 과정, 이쪽은 산화의 과정, 전자가 따라가는 곳을 그대로 졸졸 따라서 양성자가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구상에서의 순환 과정이죠. 먹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하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다만 요즘 달라진 것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어때요? 인간의 놀이를 위해서 지금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인 거죠. 아, 여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갔었어요.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수만 년 동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냥 수직 상승했죠? 예. 어쩌면 좋아요. 자, 뒤에서 우리 수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되돌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조상이었으면, 직계 조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랑 생긴 게 다른 분을 존경하는데, 사실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는 훌륭하신데, 훨씬 훌륭하신데, 이게 보통 분들이에요. 과학자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놀라운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그러니까 좀 살짝 짜증나기도 하죠. 어떻게 능력도 뛰어난데 인간성까지 뛰어난가.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클 페러데이.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케미컬 히스토리 오브 캔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촛불의 과학, 양초의 과학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의 왕립학회의 사실 기념비적인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감동스러운 것은 마이클 페러데이가 전기화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이클 페러데이가 왜 하필 자신이 이렇게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강연, 연말에 모든 대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죠. 크리스마스 강연을 할 때의 자신의 화두가 바로 양초였는가 하는 거예요. 양초야말로 자기 몸뚱이를 태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초 주변에 있던 산소를 끌어들여가지고 산소를 환원시키는 겁니다. 결국 양초 몸에 있던 기름에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산소한테 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다만 양초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개입을 해서 뜨겁지 않은 산화를 시킬 뿐, 양초는 뜨겁게 해서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만 다를 뿐, 결국 전자의 흐름은 같습니다.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전기화학 얘기를 할 때가 됐네요. 전기화학은 뭐냐? 전기화학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는 없을까? 전자가 한 분자당 몇 개나 넘어갔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 알 수는 없을까? 우리는 항상 전자를 주는 놈하고 받는 놈하고 분자가 동시에 있을 때 일어난 일밖에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씩 일어나는 것을 따로 볼 수는 없을까? 전기화학이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산화와 환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만, 전기화학은 이 사이에 복덕방 주인처럼, 복덕방 주인이 돈을 전달하는, 물론 배달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파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다가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는, 하지만 중간에 끼어드니까 어때요? 이 사이에 전화량, 전자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받기는 하되 주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클 페러데이가 바로 이제 전기화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렇게 전극을 담가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전자를 뺏거나 전자를 주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없어지는 양, 생기는 양, 이 화학적인 이 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전하량, 빠져나온 전하량, 이 전기적인 양하고 사이에 완벽하게 1대1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량, 그 다음에 이것은 화학적인 영역이죠. 아보가드로스로 표현되는 화학적인 양, 이거는 전하량, 물리적인 양입니다. 요 사이는 그저 파라데이 상수 하나만 딱 넣으면 둘이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알면 이 분자로부터 전하량이 얼마나, 전자가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여기다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지 곧바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돈에 파라데이가 등장하는 것은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20파운드짜리에. 자, 그래서 전기화학은 뭐냐 하면은, 전자기적인 세계와 생물화학적인 세계. 전자기적인 세계가 뭐가 있죠? 우리 컴퓨터, 그죠? 예, 인간이 만든 컴퓨터. 그 안에는 전자 홀만 돌아다니죠. 그 다음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주변, 이게 생화학적인 세상. 그런데 이들의
경계선에서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전기화학입니다. 전기화학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자, 배터리야말로 양극과 음극이 있고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그 과정은 방전. 내가 바깥에서 강제로 산화시키고 환원을 시키면은 충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거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고, 그럼 2차 전지면 1차 전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1차 전지가 뭐죠? 우리 배웠죠. 아, 안 나오나요? 선생님. 누구, 저 2차 전지가 있으면 예. 건전지는 한번 쓰면 끝이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충전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2차 전지 반복해서 충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여기 있는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여기 코발트라든지 망간이 발견이 됨으로써 오늘날 리튬 전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을 알아낸 분이 지금도 이제 94세, 95세 되셨는데 지금도 노벨상 기다리고 계세요. 해마다 10월 달 되면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패널 토의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원전 뭐 바꾸고 막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지금 뭐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어떤 소스든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분산 에너지 소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 발전을 할 때 굉장히 소량씩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방법이.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분산돼서 나오는 에너지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모처에서 쓰려면은 중간에 그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는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전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전기화학에 관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혹시 뭐 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 하면 항상 들고 다니는 혈당계가 있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 코카시언들은 이 일형 당뇨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당이 있는 이런 애들은 항상 맞아야죠. 인슐린 주사를 밤에 낮에는 뭐 먹고 나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새벽에는 엄마가 깨워서 당 체크해가지고 사탕 하나 물려야 되고 이런 학생. 근데 이제 혈당 센서가 나와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해소가 됐죠.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와서 어때요? 혈당계와 연결이 돼가지고 당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다 전기화학적인 원리입니다. 스마트폰 안은 전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센싱을 해가지고서 나오는 신호를 전기적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동네에서도 전기화학을 많이들 찾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제 뇌과학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쥐의 표면에 있는 쥐의 맨 바깥쪽에 있는 코르텍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 염색된 것들이 다 신경세포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도선도 없고 어떠한 트랜지스터도 없지만은 정보 처리를 해요. 그렇죠?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도선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만 컴퓨터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다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합니다. 전기화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기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세계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도 전위차 전압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아마 앞으로 새로운 이 전기화학의 이제 마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연료전지입니다. 이 연료전지야말로 전기화학에서 분자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 전자가 품고 있던 에너지를 도선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로소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이제 많이 상용화도 돼서 이제 수소 자동차가 등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수소 자동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그 수소는 어디서 나오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수소는 어디다 저장해두는데? 그 수소는 어떻게 날렸는데? 하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나무는 하잖아, 박테리아는 하잖아, 태양에서 에너지 받아가지고 연료를 만들잖아, 우리도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연료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해서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물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공광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이 뭐 별로 높지 않아서 아직 학문적인 수준에 머물고는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반도체를 이용하면은 바로 빛을 우리도 식물처럼 이용을 해서 연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분자들 안에 물질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고 어떠한 폐기물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나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쓰기에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는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에너지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그 사이를 한번 변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로스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화학의 화학과 전기적인 세계의 경계를 다루는 전기화학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백수십 년을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아직도 별 한 반발짝도 못 나간 상태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간단한 거 우리 내내 오늘 뭐 했습니까? 전자의 흐름과 양성자의 흐름 배웠잖아요. 여러분 좀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한 번에 그냥 촥 한 거예요. 지금 한 몇십 분 사이에.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결국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남주, 여주가 아주 단순해요. 그죠? 전자, 양성자 있고 산소 등장하고 이산화탄소 등장하고 기껏해야 물 정도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환원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산소 환원돼서 우리 숨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잘 돼도 우리는 수소자동차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열역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값보다도 훨씬 더 낮은 효율로 밖에는 이 산소를 환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너무 조금 흘러요. 왜 그런가? 산소가 환원돼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이야. 흐르게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산소가 우리 같은 이런 복잡한 아까 그 ETC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주 이상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엔자임과 촉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이 자동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효소나 이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 산소를 그만한 속도로 환원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제일 잘 그나마 잘 되는 것이 백금입니다. 백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100년 전에도 답이 백금이었어요. 근데 100년 동안 엄청나게 연구했는데 지금도 답은 백금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동안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그동안 연구비 그렇게 많이 쓰고 뭐 한 거야 이러면 사실 제가 이게 안 되는데 퇴출되는데 하지만 이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백금이에요. 심지어 백금 위에서 산소가 붙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물까지 가는가 하는 이 메커니즘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형편없죠.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산소 환원 또는 산소 환원뿐만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그냥 단순한 거 물 산화시켜서 산소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산소 환원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환원시키는 거 뻔해요. 이게 다 안 돼요. 아까 이 산소하고 똑같아요. 산소 환원하고 다 안 돼요. 생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생체 아닌 것 같고 하면은 백금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촉매들을 만들고 있고요.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으나 그중에 하이라이트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게 있잖아요. 나노미터 크기입니다. 나노미터 크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안에서 다시 세장처럼 비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적인 경지로 이런 걸 만들었더니 산소가 환원이 그냥 백금보다 더 잘 되더라. 네.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테스트했던 저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 얘는 5분 있으면 다시 그냥 백금덩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셨어요. 너무 실망했죠. 드디어 정기학자가 무슨 밥값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것이 산소가 환원되게 하려면 엄청나게 불안정한 표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안정한 놈은 몇 번 돌리다 보면 다시 안정한 상태로 스스로 찾아가게 돼서 나중에는 평범한 백금이 되는. 하지만 논문에는 그게 안 나와서 우리는 깜짝같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소 당초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너무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포기하기에는 달콤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전기화학에서는 홀리그레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거의 모든 원소들을 다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죠. 백 몇십 년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주기율표의 원소들 가운데 두 개씩 조합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습니다. 자, 그 콤비네이션이 엄청 많겠죠? 요새 세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씩. 그래서 제일 싼 게 여기 있는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이고요. 이 전이금속들을 이제 섞는데 이제 섞을 때도 1대 9로 섞냐, 9대 1로 섞냐, 뭐 8대 1로 섞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그것도 이제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백금 상태. 자, 요약하면 연료 전지는 우리의 목표는 아까 페러데이의 양초 스스로 열을 내어서 스스로 환원 반응이 산소 환원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게 하는 양초의 화학에서 뜨겁지 않은 연소 그 열을 내지 않고서도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 있는 전자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쓰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죠. 뜨겁지 않은 연소에 매달려 있고요.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자동차는 불을 붙여서 연소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을 붙여서 연소 안 하고 화학적으로는 산화니까 연소열이 생기지 않는 뜨겁지 않은 산화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싶은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는 여주와 남주는 바로 양성자와 전자입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미라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새로 나온 이것도 그렇고요. 수소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수소 전자와 양성자를 둘을 동시에 거의 비슷한 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 산소에다가 결국 이 정도가 현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쓰는 촉매는 아직도 가격이 비쌉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전자가 있었고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양성자를 적절히 합치는 것,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바늘과 실을 둘 다 꿰매기 위해서 둘 다 준비하는 것, 이 정도를 배웠는데 이제 화학자, 전기화학자들은 하나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둘을 합치면 수소 원자가 되죠. 그런데 이 수소 원자는 이런 상온 상태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전기화학자가 지난 100년간 새로 알아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원 반응에 있어서는 바로 요것이 요놈이 백금 표면 위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요놈이 환원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드는 반응일 때는 바로 요놈에 산소 하나 붙어있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부르는 요놈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전자와 양성자가 잠깐 동안 결합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결합해 있는 상태를 잠시나마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전극 백금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학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금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인데 제가 이게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아주 그 지저분한 그 허름한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찻집이 있었는데
지하에 퀴퀴한 냄새 좀 나는. 근데 그 찻집에 제가 가서 앉아있기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구석탱이에. 그래서 딱 앉아있으면 항상 맞은편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도 저 문구는 안 잊혀져요. 예. 결국 그 제가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저와 같은 다른 연구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누가 뭐 어떤 보상을 뭘 많이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겨드랑이가 가려워가지고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냥 이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누가 여기 온다고 뭐 상 주는 거 아닌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두 분이 바늘과 실 같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네. 두 분이 바늘과 실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백금이라고 우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두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고려대학교 황성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정택동 교수님이십니다. 예, 먼저 두 분이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황성필 교수님부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세종시에서 조그만 전기화학 슈퍼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슈퍼라는 표현을 했던 거는 그 과일점 같은 경우에 과일만 팔고 정육점 같은 경우에 고기만 파는데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선반에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가 있는데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걸 물질을 만들어서 젤리의 전기화학을 공부해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광전기화학을 한동안 좀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슈퍼가 좀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서 좀 고민 중에 있는 주제가 되겠고요. 좀 뒤쪽에 있는 구석에는 이제 전기화학 장비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많은 부분을 빈 공간으로 놔뒀고요.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나 저희가 좀 자유롭게 빈 공간이 좀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토픽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여백의 미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지요. 이제 정택동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이제 그 뇌에서의 전기화학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일이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애써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도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학생들 가운데 뇌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금 안 쓰고 아주 그 둔한 물질을 써서도 백금만큼 잘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큐카드에는 이제 수소자동차랑 전기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 노벨상 지금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90대 할아버지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구신지. 아, 네. 예, 그분은요. 그 사실은 예, 저 굿이너프 교수님이라고 텍사스에 계시는데요.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일을 하실 때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에 계셨었는데 90몇 세시잖아요. 아주 오래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역에 계시지는 않고요. 하지만 노벨상 받으려면 계셔야 되니까. 예, 오래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학회 때마다 계속 세계 전기화학회 열릴 때마다 오십니다. 그 지팡이. 왜냐하면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싶으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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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아픕니다. 예, 노벨상을 받으려면 일단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업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수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노벨상을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카오스 재단에서도 노벨상 강연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노벨상을 전기화학 분야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tested by tim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가 있냐면은 한 2000년 정도에 물리학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광시각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60년에 개발을 하셔서 2000년에 이제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전기화학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 쓰시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것들이 아마 9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상용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좀 더 시간이 우리 저희 인생들처럼 뭔가 테스트 결과를 내어주면은 그 시간이 정말 유용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20, 30년 후에는 배터리나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과연 살아 계실지. 그런 분들이 조금 예 좀 아 아니 전기 없으신 말고요 말고 그 다른 그 초반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택동 교수님의 강연도 보면 연륜이 묻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이 묻어 분명히 초반에 30대에 강연하셨을 때는 이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연륜이 묻어나는 걸 보면 연구도 묻고 묻고 묵히면 좋은 연구로 거듭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노벨상을 받게 되기를 언젠가는 오래 사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토론 주제로 넘어가서요. 미래 자동차 시장 요새 핫 이슈죠. 그래서 과연 내가 10년 후에 어떤 자동차를 탈 것인가가 이슈인데 그러면 수소차를 탈 거냐 수소 전기 자동차를 탈 거냐 아니면 그냥 전기 자동차를 탈 거냐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싶으시대요. 황성필 교수님 이 주제는 화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화학에서 정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이 없는 연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예, 그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몇 년 동안 화학 올림피아드라는 것에서 멘토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8년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저희 학생들이 7월달에 가서 저와 같이 작업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생각보다 수소랑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교통 체계로는 화석 연료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20에서 40% 정도의 효율이 좀 낮은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엔진 컴퍼니에서 엔진 연료의 연소 온도를 높이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50% 정도. 열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연료전지는 훨씬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아마 1강에서 김성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엔탈피랑 엔트로피, 기스프리 에너지 같은 것들로 계산을 해보면 약 8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내연 기관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운 효율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서 수소 전지 자동차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3의 4번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직접 풀어본 거고요. 깁스프리 에너지로부터 약 80%의 훨씬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료가 있어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걸 해본 거고요. 3의 5번 마지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정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나 혹은 태양전지 같은 것들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하면 대략적으로 답이 한 7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풍력발전기나 혹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꽤 고효율로 수소를 발생할 수 있고 80% 정도의 고효율로 그
전기로 변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대략적이나마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되었던 수소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해 보았던 연료전지로 그 당시에 이제 대회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렸었는데요. 체코 수도 프라하랑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까지 약 33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인데요. 그 정도까지 거리를 가는데 몇 킬로그램의 수소가 필요하냐? 약 6kg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수소 1kg이 대략 한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면 꽤 릴라이어블한, 꽤 훌륭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참고로 현땡 모터스, 현땡 자동차, 저희 나라에 있는 거기 있는 넥땡 자동차는 아마 6kg으로 아마 400km인가 400몇십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소 생산의 낮은 효율과 수소의 안정성, 수소는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장성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소 말고 딴 것도 태우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소를 전기학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그중 하나로 하이드라진 이라는 것들이나 혹은 다른 석유 같은 것들도 연료전지에 쓸 수 있어서 뭐 대체적인,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요. 다음 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분명히 효율이 높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장성이라든지 생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기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이제 자동차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안정성 때문에 이런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사용한 후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은 좀 넘으실 수 있네요. 없네요. 그럼 다음 장에서 뭘 계산했냐 하면요. 대략적인 전지의 밀도,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대략 한 0.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0.8메가와트였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꽤 높은 값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석탄 1kg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리튬 이온 전지 1kg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소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좋은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있지만 생산이나 저장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반대 방향에서 태양 전지 같은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고효율이라서 좋지만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수소차랑 수소전지차랑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저희가 뭐 수소차가 좋다, 전기차가 좋다 그런 거를 논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후, 10년에서 20년 후에 두 분이 자동차를 사신다면 어떤 자동차를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택동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네, 그때 싼 걸로 사겠습니다. 예, 역시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황성필 교수님께서는요. 저도 싼 건데요. 하이브리드나 뭐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교수들이 생각보다 이 새로운 거를 접하는데 좀 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확실히 기름값이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토론을 이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황성필 교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전자의 매력, 그 화학 반응의 힛 플레이스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 과학 황성필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신소재 화학과에 있는 황성필입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기가 아니네요. 여기는 강연이니까 한 이번 가을 강연 동안 많은 화학에 대해서 배우고 계실 텐데요. 화학자들은 분자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다 보니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거고요. 화학 반응이 생기는 가장 핫플레이스 혹은 힛플레이스가 전자니까요. 전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연구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패션이랑 비슷해서 어떨 때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고풍으로 과거에 배웠던 것을 혹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로운 테크닉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복고풍인데요. 저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새로운 테크닉으로 어떻게 검증을 해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만남 혹은 이런 가을날에 만났던 과거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과학을 배웠던 구체적으로 과학을 배웠던 첫 번째 기억은 사춘기 중학교 과학 시간의 추억일 겁니다. 아마 왼쪽의 그림은 90년대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고요. 오른쪽 그림은 2000년 초반의 과학 교과서라서 어쩌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에서 아마 주입식 과학화를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항상 교과서를 정답으로 보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정답이라는 방식으로 과학의 상식과 표준을 배우면서 쭉 자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는 것처럼 삶은 교과서 바뀝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잘 사용이 되는지 정말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첫 만남은 항상 기억에 남는 법인데요. 여러분의 첫 만남, 정기와의 첫 만남은 아마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물상 교과서 혹은 과학 교과서였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노트를 써본다면 이렇게 써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배웠던 책을 보면 정재통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밀레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이 문질러서 정전기를 발생을 했고요. 이 정전기가 발생이 된 후에는 발생이 된 원인이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정전기가 생겼다라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는 전자로 생기는 거고요. 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저희가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중요한 건 대전열이라고 털가죽 상하 유리 명주 이런 걸로 계속 문질렀을 때 어떤 쪽이 플러스인지 어떤 쪽이 마이너스인지만 잘 기억해두면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때는 잘 안 나왔지만요. 고등학교 입시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고 쭉 살아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고풍.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과거의 일을 이런 날씨가 좀 가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날이면 과거의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복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구한다면요. 저희가 잘 배워왔던 화학에서 잘 배워왔던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문지른다고 해서 전자를 뜯어질 정도로 약한 결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의문을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트렌드 리더들, 셀럽들이 뭐 물론 화학이나 과학 에서는 빅가이라고 표현을 가죠. 뭐 빅가이들이 빅가이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면
모델을 세우게 되고요.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세운 후에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본인의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될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4번에 답이 없음도 적어 놓았지만 수능을 보셨던 분이라면 답이 없으면 대부분 답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전자계급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자계급론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흙수저론이랑 비슷한데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원자의 성질 때문에 똑같은 전자지만 어떤 놈은 처음에 있던 원자가 워낙 안정적이라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원자는 환경이 안 좋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같이 있던 전자들 중에서 여기 있던 전자들은 당연히 살기 좋은 놈으로 이동을 할 테니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다. 마치 중학교 교과서와 같은 내용을 관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람수 혹은 오비탈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저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원래부터 존재를 했다. 그래서 우리 물 속에 있는 NaCl처럼 Na+랑 Cl-처럼 이온이 표면에 존재를 하다가 그걸 붙였다가 떼게 되면 그 이온이 끊어지면서 저희도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의 골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서 뜯어내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뜯어내기만 하면 꽤 많은 전하량이 생기면서 정전기가 생긴다라는 이온이 이혼한다는 학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화학자들은 생각보다 썩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잘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공유결합들이 끊어지면서 전자나 혹은 라디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끊어질 리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 추세에 따르면 공유결합도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과 또 다른 연구진들이 뭐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았는데요.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공유결합이 파괴되는 것들, 우리가 결혼을 잘 해서 원자 두 개가 전자 한 개씩을 골고루 안정적으로 내보내서 화학결합을 만들어서 안정된 본드들을 만들었는데 그 결합들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정전기도 생기고 또 다른 화학물질도 생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 전자 두 개가 원자 핵 두 개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끊어지게 되면 사람도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반반씩 그 책임이 있을 때는 전자 한 개씩을 따로따로 그래서 한 개씩 반반씩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잘못한 경우에는 재산을 딴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유결합도 전자 하나를 통째로 다른 화학 그룹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라디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관찰이 될 거고요. 오른쪽 것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게 되어서 저희가 배웠던 정전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이맘때쯤에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폴리머나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보면 이런 레디컬 형성과 이온 형성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진 추세고요. 그래서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전기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화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게 의문인데요.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재동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외부에서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것들은 우리 이런 계절에 가을이나 겨울 계절에 머리를 빗다 보면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전압 볼트가 수천 볼트에서 수백 볼트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막 문지른 다음에 용액에 담그면 화학 반응을 할까요? 물론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막 문지른 다음에 용액에 담그면 화학 반응을 할까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기는 게 저의 연구 동기였었고요. 두 번째,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수행했냐 하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설탕이죠. 설탕 같은 것들을 만드는 에너지 변환도 굉장히 훌륭한 주제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잃어버리는 에너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으시면서 생기는 충격량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H2O2나 혹은 다른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혹은 이런 발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어떤 충전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하비스팅 중에서도 기계적인 힘을 화학적인 것들로 이제 바꾸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통신사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모으면은 뭐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로 화학 물질을 사는 거죠.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꽤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이런 정전기를 만든 후에 용액에다가 담궈보았더니 정전기도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라디컬도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수행해보았더니 정전기는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전기는 수천 볼트로 공기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볼티지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 반응을 할 것처럼 보이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 집 아이 저희 집에는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직 없는데요. 어쨌든 고전압 상태이지만 주변 친구, 이 솔벤트, 물 규전율이 너무 커서 화학 반응이 생기는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있어서요. 환원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표정이 보시면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매일매일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화학 저널에 난 결과인데요. 저희가 매일 쓰는 테이프, 청 테이프도 좋고 3땡 테이프도 좋고 다양한 접착 테이프가 있을 텐데요. 접착 테이프를 표면에 바른 후에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온도 형성이 되고 레디컬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를 용액에다 담그면은 메탈 나노파리클이라고 해서 아마 한 3주 정도 후에 보이는 이런 나노 입자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H2O2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테이프 이렇게 발랐다가 떼는 것들 속에서도 레디컬도 형성되고 정전기도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떤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농담처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흔히 퍼져 있는 괴담, 도시 괴담 중에 하나로 선풍기 괴담이 있잖아요. 선풍기를 밀폐된 공간 속에 넣고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라는 선풍기 괴담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배웠던 옛날 선풍기 괴담은 질식을 해서 죽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최신판 선풍기 괴담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분자가 선풍기 날개에 부딪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소 분자 두 개가 끊어지면서 라디컬이 형성되거나 혹은 정전기가 형성이 되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아마 최신판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요. 이 산소 분자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그림을 제가 넣었던 이유는요. 전기화학도 그렇고 일반적인 화학도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압을 가하거나 끓이거나 하면서 화학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요즘에 또 화학계 중에서 또 일부 트렌드라고 생각할 만한 게 기계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그 화학 결합을 끊고 붙이는 미케노 케미스트리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도 그렇고 다른 화학도 그렇고 이런 미케니컬한 것들도 화학적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재다능한 전기화학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오늘 소개는 좀 복고풍으로 정전기와 전기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좀 잘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말씀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많은 빈 공간이 있는 연구실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배우고 깊이 공부를 해서 오늘 같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를 노력을 해왔는데요.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참 잘 들으셨죠? 역시 강연을 들어보니까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이 케미스트리잖아요. 케미스트리에는 사실 뭐 화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연 또는 연분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이혼도 갑자기 나오고 파탄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눈이 확 뜨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강연을 그때는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이 제일 그거는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재산 분할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정전기 얘기가 두 분 강연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정전기가 옛날엔 역사적으로만 또는 경험적으로만 나온 얘기인데 이 정전기로부터 전기화학이 발전하기까지 우연한 관찰이 심오한 과학의 세계를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노벨상으로 얘기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다 얘기를 못해서 이번 주에 다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음 주인가 저희 카오스재단에서도 노벨상 강연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노벨상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기초과학, 저희가 하는 화학 분야나 물리 분야 그런 기초과학에서만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응용 분야로 많이 진척돼서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오기 전에 그 앙게반테라는 저널에서 에디터가 2011년에 쓴 글을 봤었는데요. 최근 노벨 화학상의 추세가 순수 화학 계통보다는 생물이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 화학으로 노벨상을 받는 비율이 적어서 젊은 화학자들한테 영감을 주거나 혹은 원동력이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백의 미가 거의 없으실 것 같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택동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도 여백 많습니다. 저는 황 교수님 황 교수님의 의견이 아니고 안개반대 그 학술지 편집장의 의견인데 거기 의견에 조금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노벨상이나 뭐 화학상이 그 이게 도대체 생리의학상인지 화학상인지 알 수 없는 곳에 많이 수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화학이라는 것의 영역을 이제 매우 좁게 보면은 이 분자를 매우 작은 분자 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분자라 해도 여전히 굉장히 그 자유도로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분자를 그 분자의 변환을 알고 그 분자를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잡한 분자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생체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이미 오랜 세월의 진화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왜 이런 기능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저는 생물학에 꼭 그 관심사냐 그거는 아니다. 아주 작은 분자에서 출발한 화학이 결국은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쯤 되면은 사실 뭐 생물이나 뭐 화학이나 이거 구분한다는 게 20세기식 1900년에 시작됐나요? 1901년에 시작됐나요? 노벨상 그 20세기식 구분이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모르는 것을 새로 알아내야 되겠고 그 아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에 상을 준다면은 저는 뭐 그런 바이오몰리큘 생분자 이런 데에서도 확상 주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흐름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저기 사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자와 양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전자와 양성자 얘기하면서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탄수화물이 되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두 분은 전자와 양성자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는 카오스 재단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굉장히 재밌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참에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들이 가서 마이크를 전해주실 겁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지요? 요새 갑분싸라는 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 안 되는데 질문하실 분. 예,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정 교수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창발이라고 하셨습니까? 창발? 이머전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주로 어떤 유기체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을 하시면서 아까 뭐 이제 조그만 어떤 원자 단위가 아니고 점점 고분자 쪽으로 이제 가는 뭐 그런 추세 말씀하시는데 혹시 화학 쪽에서도 어떤 그런 창발이라는 뭐 어떤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연구할 주제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학이 창발성이 없으면은 창의성이 없으면은 이 과학은 사실 아까 겨드랑이가 가려워야지 나는 건데 겨드랑이가 안 가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화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궁금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연구자로 독립하면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게 널려 있고요. 이 중요한 거는 근데 문제는 아, 뭘 하면은 진짜 세상이 경천동지할 만한 아주 새로운 것이 있겠다 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경천동지가 아니죠. 처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곳에서 나와야 경천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 그걸 한 사람도 정말 창발성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화학도 과학의 일부로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떤 그 이거를 하면은 되게 뭐가 잘 나올 것 같고 뭐가 막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창발성 있는 창의력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순수하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장님 문고리를 잡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주제는 지금 아까 그 황성필 교수님이 한 것처럼 200년 전에 그런 거 다 했는데 200년 동안 진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써서 써먹을 만한 도구가 수단이 배터리도 뭐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냥 덮어뒀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덕후들이 손을 대다가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자의 숫자만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부족하지 그 공부할 게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 그럼 그게 얻어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우리가 요새 낚시가 유행이잖아요. 예, 낚시가 유행인데 낚시 사실 얻어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 거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찌를 물었는데 물었는 것을 알고 채는 사람이 있고 무는 것까지는 우연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채는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낚시꾼인데 저는 주변에 물고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낚시꾼이 자꾸 좋은 포인트 없나를 찾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그, 예, 가운데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먼저 오늘 강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성필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이혼이랑 그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실 때 폴리머에 힘을 가해서 라디컬로 이렇게 그 클리베이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라디컬이 다른 데 가서 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폴리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가지가 많은 거를 직선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직선형을 가지형으로 그렇게 그 재배열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재배열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전기 통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져서 두 개의 분자가 만져서 떨어질 때 표면에서 상호작용이 있게 되거든요. 상호작용 때문에 한쪽이 강하게 붙어서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라디컬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마 유기화학 하시는 분이 강연을 하시면은 아마 라디컬은 안정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원자가 세 개 있는 카본을 화학자들은 가장 안정한 라디컬이라고 가고요. 카본 원자가 한 개만 있는 것들을 가장 불안정한 라디컬인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고체 분자에서 고체에서 형성이 되는 거라서 어떤 라디컬이 형성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형태가 바뀌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질문을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전기화학 분야다 보니까 미래의 전기화학 분야에 대한 말씀을 꼭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택동 교수님부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미래 전기화학 여러분 그 혹시 여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계시면 대학에 가실 적에 전기화학하는 교수님이 또는 그런 전공은 어디 있나 이런 그런 과를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공공대에 가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전기화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기화학 연구실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2차전지 배터리 연구실, 태양전지 연구실, 전자 부품 연구실, 뭐 ESS 전 연구실 이렇게 다 센서 연구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게 전기화학 연구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저는 이제 자연과학 대학에 속해 있는데 자연과학 대학에서 간판에 전기화학 연구실에 붙어 있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한 사람도 저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기화학은 굉장히 엔지니어링에 이 공학적인 곳에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의 전기화학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정전기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으면은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상하게 이거를 쓰는 수단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덮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과학이 해야 될 것, 자연과학으로서의 전기화학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까 황성필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거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2차전지 용량을 더 늘리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공학자들이 전기화학을 공부해서 이제 전기화학이 서비스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하는 거고 저는 미래 전기화학은 그거보다는 일반인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전기화학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전혀 몰랐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금이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열역학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뇌 안에서는 어떻게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까 라든가 이렇게 전혀 아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저는 전기화학이 이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학에 다시 파급이 돼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또 쓰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 교수님도 미래의 전기과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네, 저는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제 전기화학 같으면 배터리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고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는 또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대에 가서도 좋은 배터리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연료전지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믿고요. 또 그중 일부는 조금 더 기초적인 화학으로 와서 전기화학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전기화학 반응을 시간에 따라서 영화를 찍는다든지 혹은 다른 뭐 뇌과학이나 이온이나 그런 것들과 전자와의 상관관계를 참고하는 좀 더 기초적인 것들에 일부 사람이 좀 기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물로 만든 컴퓨터에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택동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듣고 질문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알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매우 능숙하게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로 만든 컴퓨터 하면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저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컴퓨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아니라 글쎄요 뭘까요? 좀 다른 컴퓨팅이라는 건 계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뇌는 계산에 특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과 전자의 움직임, 양성자의 움직임을 잘 제어할 줄 안다면 저는 좀 더 똑똑한 어떤 디바이스를 이 뇌처럼 물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인간이 충분히 상상하고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이 뭐 어디다 어떻게 쓰일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상상력의 끝은 그리를 가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건 테라월트처럼 아주 빠른 일렉트로닉스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온 같은 경우에는 빨라봐야 킬로월트나 메가월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게임 체인저처럼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로봇 팔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로봇,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진 로봇이 이 물병을 집는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코비안이라 그래서 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거리 얼마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 줄이면 거리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게 잡죠 그냥. 그렇죠? 제가 하영근 교수님을 한강진역에서 딱 뵀는데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뵀다고 해도 한강진역에 딱 보면 바로 하영근 교수님인지 알아봅니다. 컴퓨터는 알아보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막 바꿔가면서 몇 퍼센트 일치율 막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과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뇌과학자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반세기 전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짠 게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거죠. 근데 단지 인공지능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반영했다 뿐이지 그거를 실제 물질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화학이 없으니까. 그리고 뇌에 대해서 그만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입고 쓰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만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반영해가지고 학습으로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슨 계산을 빨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특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을 레코그니션 하거나 패턴을 얼른 인식을 한다든가 어떤 인상을 받는다라든가 어떤 거를 연상해서 생각해낸다든가 하는 뭐 이런 류의 특화된 그런 기능에 있어서 생존에 관련된 특화된 것들은 사실은 메커니즘이 다르죠. 꼭 빠를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뭐 예, 뉴런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느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디지털은 온 오프 온 오프 0101이지만은 그걸 빨리 해서 하지만은 예, 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완전히 다변수로 합니다. 그래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기능으로 되는데 글쎄요 인간이 이제 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모사해서 뭔가가 탄생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기능에 있어서 특화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 관심 있게 한번 관전해 봐야 되는 어떤 데서 보기로는 로봇 팔을 이제 움직인다든지 혹은 약 을 먹지 말고 예를 들면 당뇨병 같으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췌장에다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췌장을 그대로 활용하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까 전기화학이 그겁니다. 로봇 팔까지는 전자기의 세계. 그 다음에 어디선가 침이든 어디든 그 경계면 이쪽은 생체의 세계. 결국 문제는 그 경계면을 못 넘는 거거든요. 내가 팔을 제어하고 싶지만 그 경계면을 못 넘어가니까 로봇 팔을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화도 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의지대로 내 비록 내가 태어난 손은 아니지만은 태어난 손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좀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게 경계면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두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근데 이제 딱 그 경계면에 전기화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기화학의 미래가 지속적인 인류 발전의 열쇠가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정된 스케줄대로 못 가서 질문을 다시 받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아,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대학생 1학년인데 최근에 강연을 듣다가 아니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께서 오늘 전기 쪽을 강연해 주셨는데 전기와 자기가 솔직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N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에 S극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에 마이너스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근데 교수님께서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근데 최근에는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져서 예, 앞에 계신 분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예, 황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논문에서 읽기로는요, 일렉트릿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화랑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석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연구를 지금 다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명확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실험에서는 좀 관찰이 됐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실험이 과학자가 하는 모든 실험이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컨트롤을 못하는 파라메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그 노벨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그 강연에서 본 강연 뒷부분에서 이제 아직 백금이다. 그리고 백금도 아직 효율을 제대로 못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생체 그 식물 같은 거 전자전달계나 칼비네로 이런 거는 이제 잘 하고 있잖아요 그 전자전달을.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도달한 그 백금 전지를 이용한 백금을 이용한 그 산화환원은 생체 그 전자전달계와 비교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약에 생체 분자 전자전달계가 더 효율이 좋다면은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굳이 이렇게 백금 같은 무기 재료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생체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건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쪽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21세기 들어서 전기화학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촉매는 이미 자연계에 있다는 전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연계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은 촉매들은 모두 주어진 생체 내에서 작동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체 연료 존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당을 산화시키고요. 산소를 환원시켜가지고 그걸 전기로 쓰는 겁니다. 예, 전기로 쓰면은 이를테면 내 몸 안에 혈액 안에 또는 복강 안에 글루코스가 많잖아요. 내가 숨을 쉬니까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전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해보면은 효율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체 안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효율을 발휘를 하는데 이것을 그 부분을 띄어다가 전극, 말하자면 이 전자회로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전극에다가 걔를 올려놓으면은 급격히 그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없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안에서 최적화되도록 돼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생체 중에 가장 좋은 촉매, 대표적인 게 효소들이에요. 근데 효소도 그 안에서 진짜로 산화환원되는 그 부분만 띄어서 보면은 인간이 보통 사용하는 이런 산화환원되는 작은 분자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그거 보고 베꼈어요. 비슷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금속이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효율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하죠. 단백질 구조나 이런 놈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응할 놈을 붙잡아들이기도 하고 그 놈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잡기도 하고 꾹 눌러주기도 하고 반응 가고 나면은 양성자 떼어내고 전자 떼어내고 한 다음에 이놈을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기계적인 것들을 하나의 생체가 완벽하게 상온에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놈을 2차원 평면인 전극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그런 이런 효율을 좋게 하는 구조가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전극까지 가려면은 그 사이에 부도체인 그 많은 기계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다 중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떼어내고 속에 있는 것만 가져오면은 또 그 효율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생체 안에 자연계에 있는 좋은 촉매를 어떻게 하면 그 중간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또는 그 구조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인간이 그 교훈만 얻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것인가 하는데 이제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체 같은 경우에는 값싸게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예를 들면 저희가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나고 낙엽이 지고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것처럼 계속 싸니까 저렴하게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서 촉매 활성을 지킬 수 있는데요.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비싼 물질, 자주 못 바꾸는 그런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 전기화학 시스템은 죽어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죽어있는 시스템이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합성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생존의 결과, 그 메커니즘의 결과 생겨난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엄청 단순한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그 요소 올려놓고 나면 그 놈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또한 촉매의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썼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바로 혈당 센서입니다. 혈당 센서가 식물 안에 들어있는 당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추출해다가 전극에다 올려서 쓰는 겁니다. 근데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 센서는 얼른 내가 당이 얼마인지 재면 끝이잖아요. 걔가 오랫동안 작동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는. 그렇지만 생체처럼 계속 에너지를 만들거나 이런 목적은 안 되는 거죠. 네. 예,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미를 장식해 주실 질문 해 주실 분. 예, 여기 계신 분. 아, 예. 저 뒤에 있는 학생 계속. 뒤에 있는 학생도 있는데요. 뒤에 있는 학생까지 받겠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아, 제가 호기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 사고하고자 이런 데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마이크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 모든 물질은 마그넷 필드로다가 이루어졌다고, 마그네틱이 아니라 마그넷 필드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자성체도 자극을 줘서 조감은 그 자성이 발생해서 이 자석과 같은 형성을 나타나는 게 이 전기 아닙니까? 그게 자연적인 전기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공적인 전기 아닙니까? 그 번개 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번개 치는 것은 위에서 구름이 그런 자극 활동을 하다가 비만 쏙 떨어지니까 전기만 남아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게 번개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지금 금방 말씀 들어가면서 사고한 것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답니다. 예. 네, 그건 너무 거대한 것을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화학에 보면은 늘 연구 자석처럼 스핀이 있는 게 있고요. 원소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자석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자석이 안 되고 돌아가는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분류가 돼 있고요. 어떤 것이 자석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애초에 자석이고, 어떤 건 아예 자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개 치는 것은 이제 한쪽에 전하가 계속 몰려 있는데 주변이 부도체라서 그게 어디로 흐르질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맞고요. 맞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예, 시간 관계상 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거 하긴 한데 분명히 마찬가지로다 그것도 그 전기 현상은 같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관계상 입자 자체가 자석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다 나타나는데 그 중화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중화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기 현상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끝나고 나서도 아마 시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기 플로어에서도 저희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니까요. 그때 좀 더 심오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뒤에 분 질문하시기로 하셨던 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강연에서 이 그 전기 자동차와 연료전지로 가는 자동차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연료전지에서 쓰는 수소가 이제 전기분해를 통해서 얻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전기자동차에서는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이제 전기자동차에 있는 전지를 충전시켜서 쓰는 건데, 지금에 있는 이
연료전지로 가는 자동차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다시 한번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수소로 그 연료전지를 구동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다시 한번 그 모터를 돌려서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황성필 교수님.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왔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수소는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를 크래킹해서 하이드로젠을 수소를 만들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비율은 석유에서 만들고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비율은 석탄을 다시 분해를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비율은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그 뭐라고 하죠? 파슬퓨어를 뭐라고 하죠? 화석연료를 수소로 바꾼 후에 그걸 다시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O2가 나가는 것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은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 얻는 것은 현재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아까 화석연료를 분해하거나 또는 바이오퓨얼, 그러니까 사탕수수 같은 것을 잔뜩 재배해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산가스 생산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에서 비판 논자들은 전기분해에서 한다 그러면 태양전지 가지고 전기분해에서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어차피 또 사탕수수 키워가지고 태운다든지 또는 화석연료 또 태워가지고 수소를 얻어갖고 연료전지 돌리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현재 비판의 직면에 있는 거죠.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요. 두 강연자 분들께서 플로어에서 이 시간 끝난 후에도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성필 교수님부터.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기화학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학을 배우시면서 전기화학도 매우 중요한 분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정택동 교수님. 네, 전기화학 제가 해봤는데요. 뭐든지 해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해보니까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재밌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여전히 저희 집에 있는 식구는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삶이라기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화학 그리고 전기화학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재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전기화학을 즐기고 계시는 두 분의 강연을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 강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단에서 안내를 부탁해왔습니다. 6강 패널로 참석하실 예정인 김지환 교수님께서 지난해 카오스재단 마스터클래스 강연자셨는데요. 이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분자 사용 설명서란 제목이고 며칠 안 되었는데도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갖고 싶으시죠? 그러면 항상 저희 옛날에 개근하면 줄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강을 모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드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강 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이 책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윤환수 교수님이 분자운동과 화학반응 그 역동의 세계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험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실험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떨리는 첫 강연이었는데 그래도 워낙 강연자분들께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 주셔서 조금 뻔뻔하게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자랑 양성자를 다뤘습니다. 근데 원자에는 전자, 양성자 말고 하나가 더 있지요. 뭐지요? 예,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밋밋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중성자처럼 사회를 말끔하게 앞으로 11월 동안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